자, 이번에 할 게임은, 오랜만이네요. 별모소 꼴이 나왔고요. 킹덤 러시, 저번에 또 킹덤 러시를 만든 회사 게임이라고 합니다. 별점은 4.5짜리 게임이고요. 스테이지가 몇개 없는데 정말 재밌다고 해요. 그리고 한글화가 돼 있네요. 한글화 안돼 있을 줄 알았는데, 스크린샷이 안돼 있었거든요. 돼 있네요. 한번 해보죠. 영웅을 선택하세요. 영웅 종류 좀 볼까?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번개 할아버지도 있네? 닭이다, 닭. 첫 번째 거로 하죠. 양손검 전사야? 약간 내 타입인데? 자, 전쟁을 시작해볼까? 이거 뭐 이런 거는 하는 게 없네요. 그냥 가죠? 그리고 영웅 슬롯이 세 칸이 있네요. 여러 종류의 타워를 사용해보세요. 성직자가 금을 만들어내어 도, 아, 이런 게 있어. 보병으로 경로 차단을 한다. 아, 이제 약간 이제 방어에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부분은 이제 돈을 벌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나 봐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있어 보이진 않은데? 양손검이라 건방이네. 건방도 좋지. 패거리에 대한 설명은 안 나옵니다. 킹덤 러시랑 비슷한데 그냥? 게임 속도 높일 수 있고요. 해적. 여기가 돌 던지고, 영웅은 이제 스펙이 다 보이네. 100에 21, 25. 얘는 50에, 이제 얘가 10초마다 돈을 만들고, 싸우는 동안만 10초가 되겠죠? 평소에도 만들면은, 멈추는 기능이 없나? 그냥 게임을 멈출 수만 있고?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아까 메가맨을 너무 열심히 해서, 살짝, 살짝 좀 기운이 없네요. 이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통장이나 하나 더 개설하자. 돈 만들어! 뽑아라, 뽑아라. 그냥 알아서 잡는데 잘? 바보사, 곤봉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일반 유닛입니다. 곤봉으로 자기 방어를 할수 있는 유닛이라고 해요. 물리 공격에 면역을 가진 녀석들이 있고요. 그럼 뭐 어쩌라고? 물리 공격 면역이면은 구경해야 돼 그냥 중못 잡는 거? 강화 기능은 없고 아직 쏘는 것 정도밖에 없네. 주인공 가서 좀 싸워. 레벨업 같은 거 없냐? 야 주인공 멋있게 싸운다. 아유 어디 가니? 내려와. 스킬을 선택하세요. 스킬을 발동시킬 위치를 정하세요. TDL이 나온 것 같은데. 체력 25밖에 안 되고 데미지가 5, 6이라고? 뭐 이렇게 할게? 뭐야? 시간제한이네. 이게 아이템이구나. 그리고 이제 TDL 돌아가셔서 지금 머리에 링든 건가요? 원래 있죠? 강력 같은 건 아니네요. 그냥 주인공이 되게 강하다. 그것도 100이나 되고. TDL이 금방 사라져서 체력은 상관없을 것 같아. 스킬 포인트 하나 획득. 킹덤 러시랑 비교하면 약간 영웅이 이 표현되는 게 약간 깔끔한 것 같네. 세 개의 보물을 획득하셨고요. 새로운 던전을 통과할 때마다 한 개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기존 아이템이 들어있는 행운 상자를 더 얻기 위해서 강권을 뽑아 보석을 구매하세요. 행운 상자 영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가챠 기능이 추가가 됐군요. 소모성 아이템인 것 같고. 빠르게 열 수가 있습니다. 레벨업 경험치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영웅도 주나 보다. 계속 하세요. 영웅. 업그레이드할 영웅을 선택하세요. 스킬이 있네. 액티브 데미지, 그리고 이건 패시브. 얘도 이제 액티브. 좀다 읽어볼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건 공중에서 화살비 내리는 거겠죠? 치명타.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적들을 둔화시킨다. 슬로우. 얘는 뭐야, 그럼? 이거는 뭐, 이 보석은 뭐야? 보석 이제 한번 훈련, 뭐지? 천사의 가디언 공격력 증가가 있고요.
피해를 입을 때마다 방어력이 증가합니다. 공격력에 아 이제 때릴 때마다 이제 몇 번에 한 번씩 강한 공격을 한다. 검을 휘둘러 사거리 내 적들에게 피해를 입을 기절시킨다. 이게 발동형이 아니란 말이야? 강력으로 이제 스턴을 걸어주는 분신소환 여러 가지 있는데 나는 패시브 올려주고 싶은데 가능하면 어 드래곤도 있어 푸른 눈의 백룡 아니냐? 아니 푸른 눈의 빈룡 아닙니까 빈룡? 피닉스도 있고요 나 얘가 마음에 든다 얘 기본 핸드 되게 마음에 든다 어 강화 기능이 있어 궁극기가 뭐야? 펫도 주나 본데 나 일단은 기절시키는 거랑 아 이거 포인트구나 아 하나씩 찍죠 여기가 이제 아 다 이렇게 하나씩 찍죠 뭐 재밌을 것 같은데 너도 뭐 하나 올릴 수 있다고? 별로 너를 올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됐다 너가 이제 4레벨이고 레벨업을 계속 해줍시다 해줍시다 아 해줍시다 저 녀석을 능력을 선택하세요 업그레이드를 하세요 아 이런 식으로 돈 주는 건 뭐야? 이거 일단 마법인 것 같고 이건 돌멩이 던지는 거였고 이건 화살 칼 돈 뭐 그런 건 없나 보네 할인을 다 해주자 골고루 그렇게 난이도가 높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경험치가 얻어지면서 영웅이 강화가 되니까 뭐 괜찮게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마법 빼고 다 샀습니다 저장 갈까? 아 둘까지 돼? 아 이러면 좋지 난이도가 좀 있나 본데 두 명까지 되는 거 보니까 인어공주 있어 인어공주 야 얼마만이야 저 디자인 둘 다 액티브면은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한꺼번에 쓸 수 있게 뒤로 좀 나와봐 55에 10에서 21 얘가 그냥 강하네요 레벨 높아서 그런지 아 어디 가니 돈 모을래 돈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데 돈을 두자 아 이거 돌아갈 때 살짝 때려야 될 것 같은데 돈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돈 막 채워주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 되죠 시작을 해야 되나 보네요 시작을 하면은 미리 써 이 정도 숫자로 오면은 금방 될 것 같은데 시작이 되고 이제 돈이 들어오죠 뭐야 뭐한 거야 아 저게 강력기구나 화살비 쏴주고요 오우 예 무난하게 말할 것 같은데? 10원씩 주네 여기다가도 하나 하자 나 저거 재밌다 돈을 준다는 게 재밌다 이 게임에서 업글이 없으면 초반에도 효율은 좋을 거 아니야 이 소환계통이 이제 퍼센트로 상승이 되니까 그만큼 이게 10원 계속 주니까 이거 굳이 돌릴 필요도 없다 퍼센트로 상승이 되니까 이제 후반에서도 영웅만 잘 키워주면은 충분히 더 강해지겠네요 큰일 났죠 지금 잠깐만 진정들 해 너무 강력한 것 같아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 두 배 이상 세지네? 괜찮은데? 10원씩 받아주고요 우리 활쟁이도 강화를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안되면 별수 없죠 법딜이 들어가지 않을까 멀리까지? 법딜은 업그레이드 하기가 좀 그렇다 이거 업그레이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 찍는 것까지 똑같네 전사가 센데 업글이 더 되기도 하고 궁수랑
공수 주죠? 안 되네. 아, 된 게 아니었구나. 전사로다 막 좀 그럼. 나중에 이걸 팔아서 방어 타워로 바꿔야 되나 보다. 100원밖에 안 하는 데다가 충분히 봉을 뽑아서. 그럼 이제 기존에 여기저기다가 타워를 퍼뜨려서 그걸로 효율을 봤던 몇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힘을 집중시킬 수가 있는 거죠. 타이밍을 계산을 해서.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 주인공? 좀 심한데. 옛? 법딜 한번 넣어봐. 야, 저런 게 쏘네. 가장 비싼 타워가 보병 타워네. 업글을 해야 되니까. 업글 할 수 있으니까. 아, 쏘고요. 새로운 몬스터 안 나왔나 봐요. 뭔가 마스크 쓴 놈이 있는데 표시가 안 뜨죠. 경험치 들어오는 거야? 아, 이렇게야? 경험치 들어온 거 맞아? 전혀 들어온 감이 없는데? 아니, 구매가 다이아로 되는 거면은 거의 뭐 이제는 무과금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네. 아, 얘네들만? 푸른 눈의 백룡 역시. 푸른 눈의 백룡이시다. 심지어 한글어도 안 돼 있어. 여기까지 돼 있어. HP 치유가 있어? 액티브로? 그건 좀 안 쓰일 것 같은데?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액티브로 체력 채우는 거 너무 손이 많이 가지, 인간적으로. 신경도 많이 쓰이고. 유성의 피해를 가합니다. 분신체 소환 괜찮은 것 같은데? 둘을 소환한다고 25%에서 얘는 30%인데? 천상가디언은? 주인공보다 훨씬 좋은 것 같다. 탱킹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얘가 1대1로는 단일로는 더 쓸만할 것 같기도 한데. 아까 범위도 그렇고 튼튼한 거랑 딜이랑 개인 전투력은 얘가 더 세고 이제 능력 차이인 것 같아. 이게 이제 공격력이 약간 높긴 한데 공격력이 높고 분신까지 이제 계속 높고 두 마리니까 근접 딜이 막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난 얘가 좋아요. 디자인이. 너도 뭐 주냐 너는? 아, 이런 식이야? 야, 원숭이한테 원숭이를. 돌멩이는 돌멩이 주냐? 그렇네. 정신가 뭐니, 법사니? 다 보자. 콩나물 같은 거 주네. 댕댕이 주네. 저좀 귀여운 거 주는데, 막? 이것도 어벤져... 푸른 눈의 백룡은. 약간 아기 흑룡 같은 거 아닙니까? 너는? 쟤는 자식 데리고 등판했네? 자, 보자! 업그레이드 4원밖에 안 한다고? 아, 경험치 남은 걸 채워주는 거구나? 아, 비용이 뭔가 다르다 했더니 전부 업그레이드합니다. 하나씩 유용하게 유동적으로 쓰기 위해 가죠? 아, 중급 고급 이렇게 있구나. 고급하면 더 많이 주나? 뉴타워 상위 타워가 풀렸다. 양쪽에서 와서 절로 들어가는 거고. 야, 버리기 좀 아까운데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를 다 빼버리고 저기다 힘을 집중하자. 화살비로 한 번에 잡죠. 40원. 내 생각에 처음만 잘 받아주면은 그 이후부터 효율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처음 받았고요. 소환하고요. 아, 여기다가 하는 게 낫겠다. 아, 부하를 두고 앞으로 땡겨. 아, 좋은데. 이게 고급 난이도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초반에 일단 비벼지긴 하니까 싼 걸로 일단은 소환을 하죠.
돈이 없으니까. 야, 빨리빨리 돈 벌어줘. 그치, 10원씩. 공수타워 아주 빠름, 속도도 늘고 데미지 2배 가까이 느네요. 2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느네요. 근데 업글 전이랑 업글 전 후랑 구분이 안 돼. 구분 안 되는 수준. 그치, 그 정도는 때려줘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할까? 법타워를 하자. 어, 저거는 일단 이번엔 하지 말고.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으니까. 데미지는 5에서 11, 속도는 중간이고요. 방어력 개념이 이것도 있으면은 법타워가 기본적으로 좋긴 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변신이 갈리면서 되는 건데, 킹덤러시가 아마 변신이 이제 3단계 이후부터 갈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매직 드래곤 10에서 16의 단거리의 중간 피해. 단거리? 이것도 업글 해야겠다. 얘네 잘 싸우니까. 어, 나름 딜 잘 박히죠? 고급을 안 하고 중간으로 여태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별 3개를 줘요. 날아다니는 거 오나 보네요. 얘까지만 하자, 그럼. 야, 너 3마리씩 맞추는구나. 좋아, 좋아. 싸워, 열심히 싸워. 어, 좋다, 이거. 40원씩 들어오는 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저거. 무조건 처음에 째니까 너무 좋은데, 그냥 무조건. 내가 이걸 땡겨서 받을 필요가 없어. 전에는 일찍 받으면 몇 원 더 줬는데, 이거는 지금만 해도 안 땡기면 그냥 40원이 이득이니까 내가 신경 써서 먼저 불러올 필요도 없고. 굉장하네, 효율이. 업글 한 거냐? 업글 한 거랑 뭔 차이야? 이거 보석 차이야? 두 개? 아, 약간 커지는구나. 불도 들어오고. 약간 힘을 모읍시다, 여기다가. 어, 새 거네. 한눈. 아까 나왔던 마법의 용. 그냥 무조건 용이구나, 마법타워는. 사람이 이제 안 때리고 마법타워는 용이 때리네요. 킹덤러쉬 후속작인지 모르겠고, 킹덤러쉬 만든 데서 만들었다고 댓글 써있더라고요. 돈이 쌓여가는데 쓸 일이 올까? 스킬도 안 써도 되는데? 아, 돈 주는 게 너무 빵빵해. 아. DPS 자체는 일단 활이 세겠다. 어, 마법보다 셀 것 같고, 여러 마리 맞아도 세겠죠. 그리고 이제 방어가 들어간 애들한테 좋은 거겠죠. 안 그러면 너무 좋잖아. 강력하고 근접 공격을 회피할 수가 있다. 근접 공격을 회피한다고? 좀 그런데. 의외로 잡을만하네. 두 발씩 맞네, 한 반에. 최소 발사 개수가 이제 두 발. 최대가 세 발인 것 같죠? 저기 많으면은. 특이하네요. 괜찮은데? 어, 타워 괜찮네, 저거. 좋네. 뽑았냐? 사라져야지. 이거 회수했을 때 얼마 들어오는 거야? 36원이죠? 42원에서. 아, 많이 들어오진 않네요. 20원 정도 들어오네요. 또 잔이. 됐다. 여기도 이거 하자. 마법이 안 통한 녀석이 올 수도 있으니까.
자, 아, 그런 녀석 없는 것 같고요. 다음이 마지막이네. 안 싸울 땐 자는구나. 그냥 샌드 타워? 돈 너무 잘 들어왔어. 맵이 크면 클수록 이제 할아버지들이 이득이네. 다른데 타워를 세우면 되고 쓸모없는 데다가 세워놓으면 되니까 할아버지들을. 되게 좋은데? 재밌는데? 저 연금술로 돈을 번다는 저게 생기면서 이거 그냥 구경만 하면 되나?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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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할 말도 없다. 야, 빨리 빨리 다 죽여. 할 것도 없어. 다 다시고 나서 이제 끝. 겸치 이 정도 괜찮게 올라간 것 같다. 자동. 어, 레벨업했어. 평가 나중에 하고요. 뭐 주네 아이템. 약간 이제 기존의 타워 형식에다가 요즘 게임들의 요소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섞여 있는 것 같죠, 약간씩. 공격 속도 증가, 물리 방어력, 사정거리, 사정거리. 어, 사정거리가 좋은 것 같은데? 속도는 뭐 해봤자 뭐 얼마 늘겠어. 대체 다 못 모았다. 자, 다이아를 통해서 강화가 되고, 어, 그런 식으로. 쟤는 왜 세 개인데 너는 하나냐? 왜 두 개 다 10이야? 새로운 거 주자. 둔화라는 게 공격 속도 감소 그런 것도 있겠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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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맥을 못 치죠 제가? 에너지가 없는데? 나 한 3시 넘은 줄 알았는데 2시 반이네 아직. 왜 이렇게 체력이 맥을 못 치냐. 보병 계열은 이제 한 번 빼고 어 이제 3티어가 나왔네. 원거리 3티어가 3개요. 내가 지켜야 할 곳은 양쪽에 있고요. 이렇게 배치된 이유가 뭘까? 뭐 이렇게 양쪽에서 배치하고 있어. 영 둘이니까 뭐 가운데가 비싼 거 해줘야겠죠? 근데 그런 건 좀 나중에 해주고. 막을 수 있을까? 양쪽에서 오는데? 잘 생각해보자. 여기 세 개는 내가 공격을 넣고 싶거든요. 여기 두 개에다가 보병을 넣어야겠죠? 가자고요. 얼마나 이제 연금술을 많이 넣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고 여기다 넣어야겠다. 다음 연금술 들어갈 때는 아직 화살 남았으니까 좀 아낍니다. 야, 왜 안 죽어? 왜 이렇게 안 죽어? 잘 빼야겠는데 이거. 저쪽이 먼저 오네. 저걸 지금 아 왜 이렇게 많이 눌러야 돼. 너 가운데 있고 여기 가운데서 막아요. 이게 맞는 건가 보다. 어. 아 둘이 같이 있어 그냥. 저기서 맞게 하고 가운데 자리에다가 돌멩이를 주자고요. 강력한 돌멩이를.
돈이 쌓이는 대로 이제 보병을 추가해서 막아주는 걸로. 괜찮은데 딜. 딜 괜찮은데, 많이 괜찮은데. 많이 괜찮은데. 버티겠는데. 좋아. 빠르고 튼튼한 녀석들 나온다. 저 녀석들이 문제다. 수도 많아. 별로 안 세다. 어, 저게 안 세네. 자동으로 이제 나오고 금은 3개고. 아 이거 계속 일로 돌아오고 있긴 하죠. 여기다가 배치하고 금만 올리자. 금은 여기다 올려도 될 것 같긴 한데 막는 데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양쪽에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슬슬. 35%라는 게 진짜 원래 데미지 35%야? 그런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잖아 그러면. 여기다 금 하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법딜. 그치, 법딜 괜찮은데 법딜이 강력이 이게 3마리가 들어가니까 굳이 저 돌멩이가 필요 없을 것 같아. 돌멩이 효율이 좋긴 한데. 어둠 마법을 갖고 있으면 주변을 치유한다. 어, 저번이랑 다르게 이런 식의 좀 좋은 능력을 가진 몬스터들이 금방 나오네요. 지금 뭐 저런 거 있는 거 빼고는 저희랑 똑같은 거 같아. 방금 뭐 뜨지 않았나요? 아, 너가 이제 안 통하나 보다. 어, 뜨는 꼴을 보니까 여기다 화살 박으라는 거네. 이렇게 했는데 반대쪽에 또 아니야, 돌아오면 또 이렇게 갈리겠지 뭐. 안 오죠 이쪽은. 몇 마리 있어? 아 오네. 됐어, 저기는 오히려 꾸준히 오잖아. 일로 돌아서 오는 동선. 당장 뭐 드래곤을 업그레이드하진 않겠습니다. 드래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업그레이드하죠. 이게 너무 좋다. 공중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하고 업그레이드 하자고요. 업그레이드하면 얼마나 세지냐. 솔직히 2단계까지 업그레이드하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그 정도의 효율은 안 나오네. 그렇게 더 나오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면 한 두 개 정도 더 올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4라운드지? 지금 올리면 좀 늦을라나? 많이? 지금 올리자. 금이 중요하네 많이. 어, 지금 올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딜을 넣던가 보병을 넣던가 해서 때리자구요. 딜 센 것 봐라? 10원 토탈 60원. 6마리 양쪽에 3명씩. 아 저 조합은 살짝 좀 거시기 한걸. 받을 건데 돈 진짜 많이 받는다. 이거는 빨아볼 거 다 빨아먹네. 회복되는 것 때문에 이제 미리 중간 단계에서 딜을 넣는 게 크게 의미가 없죠. 하지만 딜이 워낙 지금 세게 바뀌니까 오 야. 보병 업글이 그렇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 깔맞춤에 궁병은 일단 필요하긴 할 것 같네. 하나로 줄이려면은. 어 좋은데. 야 진짜 세다 이거. 공중 저쪽이 공중 여긴 아니니까 여기 공중 업글하고. 150.
그런 업글 그다지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당장은 딜이 충분히 나와서. 나왔구요. 150원 이제 두 개로 갈리네. 세 번째 단계에서 드래곤 드래곤 충분한 데미지가 필요하다. 법사가 느리긴 해도 딜이 아예 안 박히는 것도 아니고. 바위는 공중 못 때리나 본데. 너 2단계까지 밖에 안 되냐? 딜 누적으로 잡자고요. 폭탄 할 걸. 야, 좋다. 타워는 힘이야. 저게 한 발에 10이라는 건가? 약간 높은 범위로. 짜잔짜잔짜잔짜잔짜잔짜잔짜잔. 충분한데? 손 떼도 되겠어. 강해 지금. 손을 떼버려도 문제가 없을 것이야. 타이트하게 막 나오는 그런 거면 이제 위험하겠다. 저 살짝 놀랐는데 통과했죠? 주인공 데미지 좀 볼까? 11, 21, 25, 31, 25, 25, 31. 너는 야 강하다. 돌 바위급이야. 어우 야 저 시급한데? 아래도 화살 배치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이 정도까지 나온다면? 보병을 배치해서 흘러나가는 걸 방지하려고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안 되겠다. 좋아. 자리가 좀 아깝긴 해도 이제 바위를 둬야겠는데 돈 들 데도 없고. 어? 돈이 업글돼? 돈도 업글 있단 말이야? 대박. 10원에서 150원 투자해서 225원 되는 거면은 250원 투자. 아이씨. 100원에서 100원이 10골드고 250골드가 25원이면은 그냥 똑같네. 야 좋은데? 지금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솔직히 다 끝났는데. 막았잖아 이미. 화살이 약간 문제네. 저쪽 화살이야? 지루한 감이 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좀 게임 쉽게 쉽게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렵지도 않고란 말을 하다니. 에너지가 없어. 하다 보면 약간 졸린 게임 그런 류 있죠? 약간 그런 계열일 때. 그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야. 스킬 포인트 레벨업 자동. 얼음 메테오 같은 게 나왔는데? 어디 더 훈련하자. 해. 다 이번 거는 다섯 개까지 딱 하죠. 네 개까지만 하면 재수 없으니까. 이게 뭐야 이거 능력은? 적 얼린다. 유성 낙하 알 것 같아. 갑시다. 방금 뭐 나왔다 그러지 않았나요? 보병 타워 얘기하는 건가? My bow is yours. Forward. 센 거 15이라고? 이건 좀 아니죠. 보병이 중심인가 보다. 보병 타워가 받는 것도 있고. 150짜리는 얼마 세진진 안 나오고요. 아, 에너지 좀 보소나. 그렇지, 그렇지. 이겨, 이겨, 이겨. 먼저 이기고 와. 이렇게 하자. 두 개까지 하고 이거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걸 맥스로 치고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Yes. My bow is yours. As you wish. 업그레이드 이거 하면은 60원 남잖아. 그럼 못 하잖아. 자, 여기서 이제 두고요. 배치해. 화살 타워가 그다지 안 좋은 것 같은데, 물론 비행을 상대할 때 좋긴 한데. 폭탄 타워도 은근 쎄. 화살 타워 하자, 싸니까. 방어력 있는 적이라 데미지는 반감될 테지만 없는 것보다 낫겠죠 뭐. 좋아 좋아.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는 거냐? 센데? 야! 아, 이거 좀 곤란하다. 수가 많아, 그냥 단순하게. 죽여서 받아내기에는 수가 너무 많다. 이게 가장 최적화된 것 같죠? 일단 여기서 뭉쳐서 싸운다고 생각을 하면 3명을 때리는 이 녀석이 나니까. 접수사. 이길 수 있니? 난 기도밖에 못하는 것인가. 좋아. 나와 나와 나와. 몸으로 막아. 그치. 강화된 궁수가 있어. 궁수가 있어. 최후의 볼에 궁수가 있어. 너 빡센데? 돈도 못 올리고 있어.
필요하다 이거는. 아 근데 150원이 더 필요해 솔직히 말해서. 나 너무 오지면 못하게. 그치 기절시키고. 아 제발 진짜. 아 안돼 안돼 진짜 안돼 진짜 안돼. 화살비 일단 찾고. 아 야야야 3스테이지 넘어가면 어떡해. 최대한 좀 그래도 받아내볼까? 아 이렇게 해보자. 궁금한게 있는데 전맵 돌아도 경험치 주나요? 고급으로 한번 깨봐. 저는 중급이었으니까. 시작해. 다 한꺼번에 부르자. 스킬 쿨타임도 초기화 됐었지. 맞아. 쿨타임 조정해서 좀 깨우고 그랬었구나. 천사 둘. 더블 TDL. 저런 천사 있으면 무섭겠다. 말이 천사지 괴물 아니야? 좋아요.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더블 천사. 아무도 못 지나가게 해. 어디? 주냐? 아 조금 주네. 경험 조금 주네. 아 상자는 안 주고? 그래. 하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임이니까 이건 뭐야? 이거 두 개는? 신기하네. 별게 다 있네. 일일 퀘스트. 인벤토리는 없어? 아 이렇게 스테이지가 있구나. 한국원 계신. 업그레이드 올릴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들어오게 하는 거야? 번쩍번쩍거리면서. 궁극기가 필요하겠지? 근데 금방 올릴 것 같다 어째? 내 맘대로 초기화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신기하네. 화살비로 해 그럼 너는. 치명타. 이런 게 무료라고? 이것도 아예 금으로 바꾸자. 거슬리네요. 얘는 이제 패시브 활용이나 액티브 활용 얘를 좀 많이 만져야 되네. 길게 하는 게 이득이야? 이걸 하면 바로 줄까 돈을? 그런 것도 아닌데? 저거 업글 있다는 게 아무리 봐도 참신해. 얘는 업글이 또 없단 말이지?
야, 저건 좀 튼튼하네. 쟤는 좀 아니지. 여기서 이제 법딜을 넣어서 광역으로 좀 세게 매겨주자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 TDL 소환되는 거 너무 당황스럽네 저거 진짜. 여기다도 95. 그렇지. 잘 싸우는구만. 근데 모바일 게임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 찔끔찔끔 8보석. 와, 이 보석 뜨네. 보석 있네. 주네. 좋아요. 뭐 여기까지 할까요? 어, 시간도 얼추 됐고. 마지막 이거 도전하기에는 이게 뭐야. 추가금이 제일 나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추가금만 한 게 없을 것 같고. 추가금이 짱이지. 추가금으로 이제 연금술을 사버리면은 계속 이득인 거 아니야? 이건 뭐야? 광구로 100개씩 줘? 111이네? 이렇게 있는 거야? 리워드가 뭐야?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킵하면 안 되고? 보자, 한번. 광구를 보다니. 광구가 몇 개 나오는지 궁금해. 예전에 있었거든요, 이런 식이? 아, 그게 디지패지였죠? 요즘은 어떻게 나올라나? 그리고 게임을 광고를 보고 싶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별모소에서 쓸 게임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진짜 삼국지 같은 게임만 계속 광고 나왔었는데 좀 다양성 있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닫으면 새로 나오겠지? 괜찮아 보이는데? 매직 키워보죠. 한 번, 하나밖에, 하나만 봐도 된다고? 좋아. 야, 이거 광고도 이런 식으로 할 생각으로 이렇게 했구나. 팔로우 같은 걸로. 아, 야, 신기하네. 요즘 게임 되게 특이하다. 상상도 못한 것들이 많아. 그런 거로 여기까지 하죠.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알아보는 시간이었고, 다음에도 시간이 약간 비면 한 번 더 할까 합니다. 아, 나 이런 디펜스 게임 하는 게 편하네. 메가맨 같은 거 이제 체력 많이 쓰는 게임 하고 가끔 켜서 하면 괜찮네요. 자, 그럼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